화재에 대비 구호용품 보관함 속 방독면은 충분할까요? 8개, 84, 32. 여기는 32개예요. 강남역 내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떨지 확인해봤습니다. 제가 강남역을 쭉 둘러봤는데요. 강남역에 있는 구호용품 보관함은 총 7개입니다. 한함당 40개라고 쳤을 때 300개가 방독면이 채 안 됩니다. 턱없이 부족한 방독면 개수, 왜일까요? 저희가 인터뷰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되거든요. 이후 서면을 통해 보관함 속 방독면 구비는 의무가 아니고 법정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. 구호용품 보관함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? 그 역의 조건, 다시 말하면 이 심도죠. 지하로 얼마나 깊이 돼 있느냐, 이게 아주 천차만별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. 통념적으로는 최소한 5분 이상은 돼야, 확보가 돼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다. 골든타임은 단 5분. 화재 발생 후 불이 번져 연기가 공간에 꽉 차기 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. 5분 안에 꼭 탈출해야 합니다. 골든타임인 5분 이내에 이 승강장을 탈출할 수 있을지 제가 지금부터 실험해 보겠습니다. 긴급 상황 발생 시 방독면과 같은 구호용품을 착용하지 않고 계단만을 이용해 비상구까지 대피 시간을 측정해 봤는데요. 그 결과는? 자, 탈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6분 13초입니다. 골든타임을 1분이나 남긴 시간이었습니다. 때문에 골든타임을 늘리기 위해서는 구호용품은 필수인데요. 방독면이나 이런 후드마스크나 이런 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야 이것이 좀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, 제대로. 지하철 화재 발생 시 안전을 위해 방독면 사용법을 숙지해둬야 합니다. 열에 강한 화재용 방독면을 꺼내 정화통 안전마개를 제거한 후 입마개 위치를 잘 맞춰 착용하고요. 끈으로 얼굴을 밀착한 뒤 정화통을 통해 입마개가 잘 밀착됐는지 확인합니다. 또 지하철역 통로에 연기가 꽉 차서 도저히 비상구를 찾아갈 수 없을 땐 승강장 양끝에 있는 피난 계단을 통해 대피하면 되는데요. 터널을 통해 다음 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. 생명과 맞닿은 구호용품,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 상황에 맞는 적용이 필요한 때입니다.